잡으러 오세요. 뭐지? 왔는데 또 가네. 에이, 엄마. 엄마, 왔는데 왜 또 저기로 보내? 남편이랑 점심 먹으러 스시댄에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박스예요. 디너에는 안 나오고 런치에만 나와요. 너무 좋은 샴페인인데 셰프님께 선물로 해드리려고요. 올 때마다 항상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감사의 의미로. 제가 요즘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진지야, 엄마다. 밖에 나오면 왜 안 웃어? 뭐예요?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진주랑 잠깐 산책 나왔어요. 산책하다가 만난 야옹이들. 잘 자고 있는 진주예요.
집에 와서 진주 목욕시키고 이모님께서 너무 맛있는 고추장찌개랑 직접 써주신 도토리 오이 냉국 엄청 맛있게 먹고 영상은 못 찍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저 수박 좋아한다고 수박 예쁘게 썰어주고 있어요. 저희 집 앞에 과일이 진짜 맛있는데 진짜 비싸요. 어제는 귤을 시켜 먹었는데 여름 귤이라고 얼마였죠? 14알에 27,000원. 14알에 27,000원. 금발은 귤을 먹었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네, 계산할 때. 남편이 하나하나 맛있게 잘라서 이모님도 나눠드리고 저희도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영화방에 데려왔어요. 이모님께서 너무너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창밖으로는 새소리가 들리고 나풀나풀 나무 잎들이 흔들흔들 거리는데 정말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빠가 새로운 장난감을 해주셨네. 남편이랑 반얀트리에 마사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 스파가 끝났어요.
왔어요. 대기가 좀 있어서 조금 기다리다가 들어왔어요. 엄마. 어? 응, 엄마. 엄마 일하고 있는데? 엄마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 아이 신나. 엄마. 엄마. 응? 왜 불러? 엄마. 응? 아빠랑 비우는 거 구경 중이에요. 비가 많이 와요. 응? 빗소리 좋다. 응? 비 진짜 많이 온다, 진주야. 우리 나의 가치를, 나의 소중함을, 나의 사랑스러움을 의심하지 않기로 해요. 세상에서 우리는,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퍼진대요. 우리 함께 좋은 에너지 주변에 가득가득 풍기면서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한 그런 하루를 보내기로 해요. 함께 행복하면 너무 좋잖아요.